프로파간다는 2008년부터지만 한국 영화 포스터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시작을 하셔서 벌써 경력 20년이 훨씬 넘었죠. 나이가 그럼 60살인 거예요? 네. 어쨌든 저 3년에 시작해서 딱 20년 됐어요. 그럼 올해 환갑?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작업들을 저희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프로파간다라는 이름으로 처음 작업한 한국 영화 포스터예요. 김기덕 감독님 비몽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먼저 해외 포스터 의뢰를 받아서 만든 영화고 포스터고 그 해외 마켓에 나가려고 가로로 만든 이미지였어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 작업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영문 버전이고 나중에 한국 개봉할 때는 이런 버전으로 나갔어요. 근데 보통 한국 영화 포스터 할때 배우들 얼굴 리터칭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오다길이 저 밑에 있는 요 점을 제가 지웠어요. 좀 거슬려서 지웠던 일본 배급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지웠냐? 그래서 다시 점을 살리고 그런 작업 할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게 예쁘게 포장하는 그런 반면 일본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몽이라는 타이틀 로고도 뭔가 나비가 몽환적으로 날개짓 하듯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근데 이 비몽 포스터가 이때 필름 2.0이라는 영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매년 연말에 올해 포스터 베스트 5를 뽑는데 그때 5편 중한 편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특별히 영업을 막 힘겹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게 된 저에게 좀 고마운 첫 번째 포스터였고 이두 번째는 원앙 소리 영화 포스터인데 이건 따로 촬영을 한 거예요. 보통 영화 포스터 작업할 때 포스터를 찍는 경우도 있고 찍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영화 스틸 사진을 이용하거나 또 스틸 사진도 없을 경우에는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하고 또 캡처해서 할 거리도 없다면 그때든지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다행히 원앙 소리 때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촬영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온 할아버지 손을 직접 사용하고 사용이란다 직접 부탁드려서 하고 싶었는데 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할아버지 손을 섭외하려고 이 마케팅 팀장님과 같이 그 탑골 공원 다니면서 할아버지 손들을 보고 좀 통통하고 괜찮아 보이는 손을 좀 섭외해서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포스터도 그 맥스무비에서 올해 포스터 시상식이 있었는데 올해 영화상 시상식에 포스터 부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포스터 상을 수상하면서 좀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된 포스터입니다. 다음은 3FTM이라는 영화인데 이 모델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독립영화 감독님, 이혁상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이혁상 감독님이 이 포스터 모델에 직접 참여해 주셨고 옥상에서 핑크색 풍선을 날리면서 뭐 굿바이 피메일이라는 카피로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알려주는 풍선이 CG가 아니었네요. CG가 아니고 직접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하트 바이브레이터라는 단편 영화인데 이게 상상마당 대단한 단편 영화제 때 만든 포스터예요. 근데 이 감독님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님이고 이 밑에 오른쪽에 발레 타이즈를 입으신 분이 엄태구 배우님이에요. 그래서 이때 막 장편 영화로 데뷔하시기 전에 만드셨던 단편 영화 포스터입니다. 아리씨 영화 포스터 공개된 포스터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포스터 시안들이 있었어요. 따로 촬영한 시안인데 이게 영등위에서 심의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그런 포스터입니다. 반려 이유가 뭐였나요? 반려 이유가 너무 선정적이라고요. 근데 이때 배우분들이 상당히 친밀하게 열정적으로 촬영해 주셔서 그 촬영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도 사용할 수 없어서 좀 굉장히 아쉬웠던 포스터예요. 그래서 결국 숨기고 숨기고 꽁꽁 숨겨서 이런 포스터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포스터는 뭐 하나 정도일지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시안들이 존재하니까. 최악의 하루는 가을에 찍은 영화예요. 근데 개봉을 여름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마케터가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최악의 하루가 독립영화제는 조금 큰 규모로 개봉을 예정을 하고 있었어서 조금 더 커머셜한 타입의 포스터가 나오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가을 영화 속에 스틸을 쓰지 않는 대신 포스터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승희 포토그래퍼가
서촌 일대를 한 촬영 일주일 전에 한번 서칭을 하러 방문을 했었었고, 그 당시에 능소화가 막 피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최지용 시장님한테 아 이런 스팟에서 찍어서 여름 분위기를 좀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저 최악의 하루 위에 올라가 있는 작은 글씨로 타이틀 위에 올라가는 워딩을 태그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영화를 좀 설명해주는 장르나 아니면은 분위기 전반을 조금 더 설명해주는, 책으로 치자면 부제목 같은 거예요. 그때 결정이 돼 있었던 게 폭발 직전의 여름 로맨스여서 좀 더 여름 로맨스를 원하는 관객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때 지웅 시장님이 냈던 아이디어가 예리 배우가 풍선껌을 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여러 번 풍선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스틸도 여기저기 남아 있을 텐데, 이 영화 포스터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 영화에 대한, 영화를 일단 보면 저는 아 이런 장면으로 포스터를 하면 되겠다 막 떠오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이 배우에게, 이 캐릭터에게 최악의 하루란 어떤 하루일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심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귀엽고, 이 서촌을 다니면서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귀엽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껌 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껌 씹고 있다가 풍선껌을 탁 불었는데 터져가지고 코에 붙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짜증났어요. 그래서 그런, 아 그래서 한예리 배우가 서촌의 어딘가에서 풍선껌을 크게 불고 이게 터지기 직전에 조마조마한 상황이라면 이 캐릭터에게 최악의 하루라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오케이가 돼서 촬영을 하는데, 또 한예리 배우님이 굉장히 잘했어요. 풍선껌 부는 거를. 그래서 이 A컷이 나오자마자 진명현 대표님이 아 여기 오늘 빵 터진다는 카피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그때 바로 현장에서 나온 카피고, 그래서 이 영화도 특별히 스틸 사진을 쓸 게 없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좀 굉장히 대비되는 공간이 병원과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게 저희 사무실 뒤에 있는 교회 건물이거든요. 우리 밥집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옆에는 지금 무슨 고깃집 건물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쳐다보니까 이 영화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디카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게 원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병원 네온 사인만 합성해서 넣은 거고, 교회와 병원이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 직접 촬영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산이 굉장히 없을 때는 직접 촬영해서 만들기도 하고 카피를 직접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영화도 특별히 쓸 소스가 없어서 따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한겨울에 찍었는데, 이 포스터는 굉장히 따뜻한 숲속에서 두 부부가 손으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한 겨울이다 보니까 푸르른 숲이나 식물들이 어딜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을 억지로 세팅해서 찍으려니까 또 이런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찍은 포스터인데 굉장히 잘 나와서 흡족해했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하셨네요. 물론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마다 그 갭이 커지면, 그 전작의 결과 다음에 해야 되는 작품의 결이 커지면 마치 배우가 한 작품 끝나고 전혀 다른 작품에 들어갈 때 조금 고민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나요? 디자이너한테도? 고민에 빠진다기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 이런 뭐 감성적인 영화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가끔씩 이런 센 이미지들을 원하는 포스터들이 들어오면 그걸 또 해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의뢰 들어왔을 때 아 이건 진짜 자신 없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영화들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이다 보니까 스틸 사진도 따로 없었고, 그 캡처해서 활용할 이미지도 좀 부족했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좀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 영화가 특이하게 또 경찰의 시선에서 본 그런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포커스를, 전투 경찰의 포커스를 둔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했는데, 최규석 작가님이 이런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어서 모델을 요청드렸더니 기꺼이 촬영에 응해주셔서 이런 전투 경찰복과 이 헬멧과 이 방패를 다 구입을 따로 해서 김포에 있는 어떤 폐 공장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이런 진짜 실제 상황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소화기로 이렇게 뿌리면서 이 연물을 만들고, 이 불을 나중에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렬한 포스터를 만들었더니 이 영화가 그래도 좀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않았을까. 네. 당시에 멀티플렉스에도 두 개의 문이 걸렸었고 독립영화로서는 굉장한 흥행작인데 멀티플렉스에 왔던 그냥 일반 대중들도 이 영화를 포스터를 보고 되게 재미있는 액션 영화일 것 같다고 해서 본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로는 관객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영화를 보러 오게 했잖아요. 거기로서는 성공이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적절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이희경 배우 나오는 퀴어 영화인데 이거 삼청동에 있는 그 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를 밤에 찍었는데 이 바닥에 이렇게 내어 이 불빛이 좀 번지는 것 효과를 주고 싶었는데 이거 촬영하는 날 직접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바닥이 그냥 메말라 있어서 너무 사진이 밍숭밍숭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있는 생수를 여러 개 사다가 직접 다 바닥에 뿌려서 좀 적셔서 괜찮게 나온 생수를요? 생수를. 아. 독립영화 포스터 촬영할 때 또 보람있는 점은 촬영할 때 좀 유명하지 않았던 그 배우들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상업영화 포스터를 같이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희경 배우님도 나중에 해적이라는 영화 출연했을 때 포스터 찍을 때 만났거든요. 근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뭐 백야 포스터 찍을 때 뵀던 분 아니냐고. 그럴 때 굉장히 좀 보람이 있어요. 이거는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영화제 때 처음 보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배급사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어요. 이 영화 포스터 꼭 제가 하고 싶다. 그래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시켜주셨던 포스터인데 그런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산영화제 가서 한국 독립영화들은 꼭 챙겨보는 편이었고 챙겨봐서 좋았던 영화들을 먼저 이제 연락해서 포스터를 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간곡하게 하고 싶었었는데 하게 된 작품이 지슬일까요? 또 다른 작품이 있나요? 지슬이기도 하고 오키 영화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슬 같은 경우는 원래 흑백 영화라서 흑백으로 작업했었는데 나중에 국내 배급사가 정해지고 개봉이 정해지면서 컬러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다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다음 거는 또 제주 4.3 사건을 다룬 비념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포스터에는 그 영화 스틸 사진이 쓸만한 게 딱 한 장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과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퀴즈예요? 네. 아니 이건 선물이 없는 퀴즈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귤. 네? 크롭하고 귤이요. 크롭하고 귤? 네 그것도 있죠. 네. 있는데 여기 바닥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사진은 이 사진인데 그 포스터를 만들려면 최대한 좀 매력적이고 그나마 좀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칙칙하고 너무 우울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 귤과 좀 대비되게 초록색 잔디를 밑에 합성해서 뒀고 이 빨간색 점들이 있는 부분이 4.3 사건 때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제주도의 장소들을 가리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 지명도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그 적절한 트리밍과 합성도 필요하다는 거. 중고나라라는 단편영화 포스터인데 이것도 포스터 상상마당 대단한 단편영화제 때 공개됐던 포스터인데 어떤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까 하다가 제가 주말마다 자주 가는 동묘 벼룩시장이 있어요. 동묘 벼룩시장 지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좌판에 중고 물품들을 늘어놓고 파시는데 그 장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닥에 저 파란색 천도 예뻤고 그래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때 또 그때 디카를 항상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없었을 텐데 그때 디카로 찍어서 또 만들었던 그 포스터입니다. 다음은 노란오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시네마달과 같이 작업했을 때 두 개의 문도 좀 유명인 분을 섭외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 노란오 영화도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독립영화에 또 관심 많으신 조민수 배우님을 섭외하게 됐어요. 근데 회의 자리에서 어떤 분을 모델로 할까 하다가 조민수 배우님 어때요?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노라노 디자이너 분의 삶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조민수 배우님이 기꺼이 모델로 수락해 주셔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의상도 다 노라노 디자이너님 의상입니다.
저 타이틀 디자인도 하신 거죠? 타이틀 디자인도 했는데 노라노 디자이너님이 또 아카이빙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60년대 본인의 패션쇼 프로그램북 표지에 어떤 타이포가 있었는데 그 타이포를 좀 차용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다음 이제 윤가은 감독님의 콩나물이라는 단편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어진 스틸 사진이 없어서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이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영화 포스터 여섯 개인가 일곱 만들면서 개 합쳤죠. 네, 영화 포스터 만들 때 재밌는 과제 중은 전 과제라고 생각해요. 과제 중 하나가 영화 장면이 이렇게 가로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영화 포스터는 세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사진으로 세로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험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는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에다가 위쪽 컷을 합성하고 엄마를 지우고 나무를 좀 늘려서 합성하고 해바라기와 화분 같은 걸 합성하고 나중에 김수환 배우의 다른 장면 뛰어오는 걸 합성해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포스터는 또 빛의 마술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빛을 어떤 그러니까 직접 촬영한 사진 말고 합성해서 만든 포스터를 뭔가 빛을 적절히 사용하면 좀 진짜 같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빛을 좀잘 활용하면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덜한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터는 또 진명현 대표가 상상마당 있을 때 같이 작업한 셔틀콕이라는 포스터인데 이걸 한강 망원지구에서 아주 추웠던 날 포규식 진짜 작가님이랑 추웠어요, 진짜. 촬영한 사진이에요. 저때 정말 오만 잡짓이라고 저희 표현했었거든요. 저 셔틀콕에다가 분홍색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셔틀콕을 다 칠하고. 제가 이 포스터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핑크색 셔틀콕이 꼭 벚꽃처럼 날려야 한다. 핑크색 스프레이를 구해가지고 셔틀콕 하얀 거에다가 다 칠했어요. 다 칠한 다음에 칠한 것까지 할수 있죠. 근데 저 추운 겨울날 그거를 사방에서 이제 몇명안된 스태프들이 던져대고 그거를 찍어서 만든 CG가 하나도 없는 그런 포스터예요. 아, 따로 찍어서 합성하긴 했죠. 네, 그래도. 그래서 그 합성 정도야 뭐. 셔틀콕이라는 작품을 개봉하면서 조금 어두운 이야기였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거를 저 캘리그라피도 그렇고 처음에 그냥 우연히 봤을 때 한국 영화가 한국 독립 영화가 아닌 것처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본 일본 감성적인 영화처럼 영화 좋아하는 분들을 좀 타겟으로 했죠.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도 셔틀콕이라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웹 서핑하면서 웃긴 것 있으면 웃긴 거 폴더에 넣고 그러고 있다 웃긴 거 폴더에 있던 사진 중에 몇 개예요. 그런데 족구왕이라는 영화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아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그렇게 떠올라서 바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 정동영 씨 이게 바로 황미영 배우님이 이런 포즈를 하고 있죠. 저거 스튜디오에서 찍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또. 따로 찍었는데 제작자분은 이제 무슨 애플 광고 같다 너무 좋다 좀 반응이 좋았던 그런 포스터였고요. 특히 이 황미영 배우님의 이 컷, A컷이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짜릿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짜릿했을 경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들이 실제 사진으로 나오고 그 사진으로 이제 디자인했던 포스터가 인쇄되어서 종이 위에 딱 올려질 때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하고 좋거든요. 이 영화 포스터도 좀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신문 위에 스텐실로 다이빙벨을 노란색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원래 있는 신문을 쓰기에는 좀 저작권에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신문을 일일이 다 디자인을 했어요. 신문 저 글도 약간 가짜 글도 많이 있고 막이 헤드라인도 저희가 다쓴 거고 신문을 직접 만들어서 또 여의도인가 어디에 신문 윤전기 인쇄로 돌리는 인쇄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실제 신문지에다 인쇄를 해서 그 위에 이건 두꺼운 종이를 칼로 파가지고 이렇게 스텐실이라고 하죠. 스프레이 뿌려서 만든 그런 이미지를 스캔받아서 이렇게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고난이도의 작업이네요. 이 신문 작업할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도 영화에 걸맞게 거꾸로 떨어지는 듯한 제목을 넣고요. 그래서 이거는 윤예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의 그림으로 했는데
이 포스터를 처음 생각했을 때 꿈과 현실이 어우러지는 듯한 그런 거를 몽환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세 가지 포스터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제가 미대 입시할 때 그때는 구성이라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맨날 쓰던 패턴이에요. 이게 그거를 좀 활용한 패턴인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거거든요. 입시 때 이런 구성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50년 전의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곡선, 이런 패턴을 좀 활용해서 만든 게 이 포스터고, 이 포스터는 그 핀터레스트에서 굉장히 많은, 맞아요, 인기가 높더라고요. 인기를 했던 포스터고, 그리고 다음은 파스카라는 작품인데 진명의 대표의 회사인 무브먼트 창립작인 영화예요. 맞습니다. 그때 되게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성성마당 7년을 지낸 다음에 그만두고 회사를 차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파스카도 스틸 캡처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찍을 예산도 없었고, 그리고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마치 유화같이 캔버스 질감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게 마치 이 영화 포스터가 명화처럼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캡처한 사진에서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가리고자 위에다가 뭔가를 입힌 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좀 효과도 괜찮아서 마치 명화를 본 듯한 그런 효과를 주기도 했어요. 다음은 홍상수 감독님 어떤 영화 개봉했을 때였죠? 저거요? 지금은 막 그때는 틀리다 개봉했을 때 그 관객분들 증정할 굿즈를 만들려고 그 이전 작품들을 다 앞에 포스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홍 감독님 작업을 제가 한 8편 정도 같이 했었는데,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굿즈 컨펌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홍상수 감독이 굿즈를 정말 혐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만들기 싫어하시는데, 그 당시에 홍상수 감독전이라는 거를 개최를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또 최종 시점이 좋은 시안들을 보여주셔서 오케이가 나서, 아마 이후로도 홍상수 감독님 작업을 이렇게 리터칭해서 디자인한 결과물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이게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던 생각도 나네요. 문의가 많았었죠, 프로파간다로도. 그리고 이때 공개했던 이 포스터 반응이 좋아서 미국 배급사에서도 이 포스터를 미국 포스터로 쓰고 싶다고 해서 이걸 미국 포스터도 제가 만들게 됐어요. 이제 블루레이 커버도 이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 홍상수 감독 영화 덕분에 미국 진출을 하게 된 좋은 포스터이기도 하고, 그해 미국에서는 또 매체별로 또 그해 포스터를 뽑더라고요. 거기 베스트 10인가 거기 또 뽑혀서 좀 알려지게 된 포스터입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최지웅 디자이너의 가장 큰 힘은 테크닉도 아니고 영화를 파악하는 그런 감시관도 아니고 이런 낭만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독립영화 포스터 디자인하는 게 돈을 너무 못 받아서 상업영화랑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일을 해오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낭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렇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꿈꾸는 것처럼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년이 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독립영화 쪽 좋아하는 이유는 수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요. 상업영화 할 때 수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배급사, 제작사, 감독, 배우, 투자사, 그 매니지먼트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포스터와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반면에 독립영화는 거의 100% 제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독립영화 하면서 그 욕구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일을 했네요. 이거는 서울극장 뒤쪽에 있는 그 골목에서 따로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 골목에서 찍자고 하셨죠? 이 골목에서 찍자고 제안하셔가지고. 프랑스 영화처럼이 신현식 감독님 작품이고 네 개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영화예요. 근데 네 개의 에피소드가 다 다른 얘기거든요. 장소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근데 제목은 떡하니 프랑스 영화처럼인데 그 네 가지 에피소드 중에 프랑스 영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랑스 영화처럼이라는 말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 영화는 뭐고 처럼은 뭘까? 그러면 사람들이 프랑스 영화처럼 느낄 수 있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기억은 파리가 굉장히 더러운 도시라는 거였어요. 골목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서, 근데 그 낭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한 8시간 정도를 을지로, 종로, 충무로 일대 골목들을 샅샅이 걸어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 서울극장 뒤쪽에 아주 작은 한 평, 두 평짜리 가게들이 몰려있는 골목이었는데 신기하게 낮에 조용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 찍자고 얘기를 했었고, 한 번 더 같이 헌팅을 다녀온 후에 배우들을 같은 골목 선상에서 쭈르륵 흩뿌려뜨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에피소드가 연작으로 구성되는 구성이어서 저렇게 네 가지 에피소드의 포스터를 이렇게 폴딩되는 형태로 작업을 해서 엽서로도 만들었었고, 프랑스 영화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관객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저 라인처럼 돼 있는 블루와 레드 선 그리고 화이트 세 가지 선만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있는 사진 이미지들은 빈티지하게 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프랑스 국기에 있는 색깔 세 가지만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트랙이라는 단편 영화 포스터인데 이 트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것도 소스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디자인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목에도 힌트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을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이 로고도 보면 트랙처럼 뭔가 이렇게 미로 같은 트랙처럼 만들었고, 이 프레임도 트랙처럼 된 그런 디자인적인 거를 많이 활용한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틸 플라워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뭐 스틸 사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디자인할 건 없었고 스틸 플라워라는 이 제목에서 착안한,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주로 제목에서 많이 착안하는 편이라서 이 꽃 일러스트레이션을 밑에 넣고 마치 화관을 쓴 듯한 타이포그라피를 머리 위에 얹었더니 얹어봤더니 화관 같은 거예요. 왕관 같은 거예요. 혼자 디자인하고 굉장히 뿌듯해했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정하단 배우님의 표정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디자인하지 않아도 포스터가 완성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건 4등이라는 포스터인데 이것도 제가 이 정지우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컷도 원래 가로 사진인데 이걸 좀 세로로 늘리려고 좀 길게 늘려서 타일도 더 만들고, 그리고 이 포스터 하다 보면은 이 포스터 시안이 통과되게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통과되게 하려면 이제 좋은 포스터는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이 포스터에는 카피가 비주얼과 딱 일치가 될 때 좋은 포스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제가 그냥 난 수영이 좋은데 꼭 1등만 해야 해요. 이걸 제가 넣었더니 아 이런 이 시안이 통과되겠다 싶어서 넣었더니 통과돼서 제가 쓴 카피가 된 좋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인이라는 포스터인데 이거는 홍제동에 있는 서울 수목과 홍릉 수목원에서 촬영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아트팀이 이렇게 예쁜 책장을 만들어 주셔서 합성이 전혀 없이 만들 수 있었고요. 지금 봐도 일러스트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그 공간에서 촬영한 포스터는 사람들이 좀 합성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프레시 터치로 찍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특이한 느낌이 난 포스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상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서울역인데요.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터 일반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포스터랑 또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그려달라고 연상호 감독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때 부산행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짬을 내면서 이 좀비 하나하나 일일이 그려주셨대요. 무대 인사 다니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직접 그려주신 그 원 다음은 범죄의 여왕 포스터인데 제가 또 평소에 오래된 것들을 잘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빈티지한 마켓도 가고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구경하는 편인데 그 신세계 백화점 뒤쪽에 회원 시민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60년대에 지어졌는데 60년대 당시에는 막 연예인들이 살던 그런 고급 아파트였대요. 이 아파트가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막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사람은 아직 살고 있고, 마침 그때 여기를 평소에 이런 공간을 알고 있다가 이 영화 의뢰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말에 다시 한번 딱 가봤는데 이 계단에 레드카펫 하나만 깔고 박지영 배우가 딱 서 있으면 이 포스터는 끝이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굉장히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걸 빨리 구체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같이 찍었는데 이날 또 이 날씨가 도와줬어요. 이날 맑고 창창한 날씨였다면 이런 무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촬영은 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져서 이런 좀 그로테스크한 사진을 또 만질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프로파간다 작업 중에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포스터예요.
버블 패밀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것도 쓸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대실에서 찍었어요. 호텔에 근데 왜 호텔에서 찍었죠 이걸? 모텔에서는 조명이 너무 칙칙해가지고 그 조금 비싸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에 있는 욕조가 필요해서 그 호텔을 대실을 했었고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버블베스를 풀어가지고 시흥 시장님이 직접 구매한 그런 저 집 모양 사람 모양 구매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3D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아, 요런 아 구매를 못했어요 그때. 요런 세 개의 창문이 뚫리고 저런 지붕에 굴뚝이 있고 베이지색에 빨간색 지붕을 가진 미니어처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베이나 뭐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팀에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3D 프린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 다음 할머니 먼 집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특별히 사용할 만한 사진이 없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이 옷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직접 공수해 와서 촬영을 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거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이죠? 그냥 물을 흔들리게 넣은 그런 와, 근데 저 라인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 블루 라인이 약간 한국화의 어떤 터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저 굵기랑 그 농담이랑 이런 거 조절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은 아티스트라는 영화인데 이건 티저 포스터예요. 박정민 배우와 류현경 배우님의 뒷모습을 담은 포스터고 마치 아티스트의 작품인 것처럼 이 2017년 3월 개봉일도 이 한정판 넘버링처럼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고 저 이런 여백이 많고 인물이 작은 이런 포스터들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작업한 포스터입니다. 이건 여자들이라는 포스터인데 지금 유명해 주신 배우들 굉장히 많죠? 전여빈 배우도 있고 전소희 배우도 있고 그쵸? 유이든 배우도 있고 많죠? 이건 최근에 너와 나 포스터 촬영했던 정다운 감독님 아니 포토그래퍼 분이 있어요. 그분이 촬영하신 건데 을지로의 신세계인가요? 거기 이름 뭐죠? 을지로 신도시요. 아 신도시에서 촬영한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에는 폰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캘리그라피로 해서 좀 욕을 많이 먹은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왜 또 캘리그라피 떡칠했냐?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 뭐 커뮤니티 사이트가 엄청 서칭해요? 아니 서칭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그 포스터가 공개되면 그 사이트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 반응 보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좋으면은 칭찬도 많고 욕도 많이 달리고 그 역대급 칭찬 많이 받았던 포스터는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욕 먹은 것만 기억나죠. 욕 먹은 것만 기억나죠. 캘리그라피션 그만해라. 아. 그래서 요즘 조금 자제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또 여배우는 오늘도 라는 영화인데 이 아이디어는 그냥 문소리 배우님이 내신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배우는 오늘도 트로피를 들고 드레스를 입고 열심히 육상 트랙을 달린다. 그래서 이 사진 자체로 포스터가 완성되었던 거예요. 칸 영화제 수상작인 것처럼 흉내내려고 이 카피도 그 월계수 입 안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문소리 배우님 다리를 조금 늘렸었어요. 아. 그때 문소리 배우님이 막 화냈어요. 왜요? 왜 늘렸냐고. 이거 나 아니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돌리신 거예요 지금? 원래 거의 보정이 없는 그런 포스터예요. 분장이라는 포스터인데 둘 다 남녀노 감독님이자 배우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안성민 배우. 안성민 배우님이 한 번 여자 분장을 해서 뒤에 있고 다음은 남자 역을 해서 앞에 있고 두 장을 합성한 포스터입니다. 유리정원이라는 포스터고 제가 신수원 감독님 포스터를 레인보우부터 거의 최근에 오마주까지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유리정원 포스터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이 오른쪽에 해외 포스터로 써였는데 이 테라리움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딱 떠올렸어요. 예쁜 구 안에 문근영 배우가 딱 의자에 앉아있고 아 진짜 유리 정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딱 했는데 그 상상이 거의 똑같이 구현돼서 굉장히 작업하면서도 즐거웠던 포스터고 이 왼쪽 포스터는 이건 합성이 아니에요. 직접 아트팀에서 제작했어요. 이 액자를 그래서 꽃과 이 그로테스크한 그 나무 액자처럼 만들어달라고 의뢰드려가지고 이게 똑같이 만들어낸 그런 포스터입니다. 지금 피해 연대기라는 다큐멘터리고 이거는 여기 태그라인에도 있지만 본격 생리 탐구 다큐예요.
저 감독님들이 가지고 계신 온갖 생리대를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스튜디오에다가 깔아놓고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독립 영화 블록버스터였죠. 서독재와 무브먼트가 함께 배급 마케팅을 했던 작품인데 지금은 정말 이상희, 김세벽, 이주영 배우라는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있는 작품인데 당시에는 배우가 너무 많았었고 어떤 배우도 빼기가 어려워가지고 되게 대규모 촬영이었고 저것도 셔틀곡이랑 비슷하게 뭔가 날리는 일이었잖아요. 날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날리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 나비를 정말 수천 개를 만들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이 아트팀 실장님이에요. 이 나비 뿌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이런. 왜 힘드냐면 뿌리고 컷을 포토가 찍은 다음에 다 주워요 또 그 나비를. 그래서 다시 던져요. 종이 나비가 얼마나 손에 안 잡히는지 종이 잡았는데 그날 물집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옷 벗는데 막 나비 떨어지고. 산실에는 복도 많지. 이것도 주어진 소스에서 굉장히 복도 많은 것처럼 페스티벌 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좀 많이 활용한 그런 포스터입니다. 타이틀이 엄청 힘이 있었던 케이스예요. 저 제목 자체도 임팩트가 있는데 저렇게 타이틀이 딱 들어가서 너무 정확하게 어떤 영화인지 알게 하더라고요. 이런 감독님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포스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나왔어요. 혹시 지금까지 대략 몇 편 정도 작업한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그래도 1000편이 넘어가네. 1000편은 넘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종환 감독님의 아무도 없는 곳. 이것도 빛을 적절히 활용한. 어제 김종환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포스터여가지고 본인 집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액자해두셨더라고요. 이거는 서촌에 있는 무슨 카페에 갔다가 벽에 그 블라인드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핸드폰으로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 빛 사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합성한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뭔가 포스 있어 보이려고 이 배우들 이름 성을 영어로 썼거든요. 근데 빠꾸 맞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게 된 포스터고요. 저게 뭐냐면 그 절의 고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이라는 뜻의 제목이고 영화 속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생일 초를 꽂고서 케이크에서 이렇게 불이 피는 장면이어서 그 바다 위에 뜬 케이크 같은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여서 세 개의 촛불을 꽂아놓은 그런 스케치를 해서 보냈는데 저걸 보내자마자 알겠다고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딱 이거 어때? 딱 보냈더니 좋아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나눴던 얘기는 저게 또 사막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호주에 있는 에어즈락이라는 사막의 돌산 반경 200km 내에 아무것도 없고 돌산 하나만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사막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섬 같기도 하고 사막 위에 있는 돌산에 안개가 낀 것 같기도 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작업인데 아름답게 작업이 잘 나왔습니다. 저 최근에 한 작업 괴인 이 포스터도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너무 영화가 이상한 거예요. 작년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부산 영화제에서도 보고 서독재에서 또 봤는데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지? 너무 이상하다. 이 영화 봤을 때 저는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프고 좀 어지럽고 근데 지루하지 않고 희한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자마자 생각했던 게 이상한 거 비에로 같은 거 이런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의뢰 들어와서 회의하러 갔을 때 이 주인공 배우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아이디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통과시키기 위한 서포트 할 수 있는 카피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이상하잖아요. 그걸 써봤는데 진진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쓰신 거예요 직접? 제가 쓴 카피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도 쓰고 비주얼도 한 번에 오케이 되고 또 이 포스터 회의 때 딱 가져갔어요. 이정훈 감독님이 이 영화의 마지막을 이런 포스터로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약간 1930년대 헐리우드 영화 같기도 해요. 뭔지 모르게 그런 뉘앙스까지 풍겨서 아주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포스터 너무 좋아요. 그 말이 그냥 어떤 말보다도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감독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작업.